이렇게 점을 찍으면 점이 찍혀져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오렌지3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위젯인 페인트 데이터 위젯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오렌지3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렌지3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 지도가 가리키는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데이터 카테고리에 보면 페인트 데이터 위젯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갖다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선택해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산점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 데이터 그 위젯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데이터 위젯 열었고요. 데이터 테이블도 열고 스캐터 플롯도 열었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 variable x, variable y가 있습니다. 자, 표에서 variable은 컬럼, 즉 열을 의미하죠. x열, y열인데 여기서 제가 이름을 x 대신에 저는 위치 정보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경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y는 위도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푸시라고 되어 있는 게 점을 찍는 거고요. 브러쉬는 여러 개의 점을 한꺼번에 찍는 거예요. 자, 푸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위도상으로는 9고 경도상으로는 1 정도 되거든요. 자, 클릭하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경도, 위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1에 가까운 경도는 9에 가깝고 위도는 1 정도에 해당되는 이곳에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경도, 위도가 표시되고 그에 따라서 스캐터 플롯도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런 데이터를 매우 쉽게 이 페인트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브러쉬를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계시면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생겨요. 예. 그리고 데이터를 좀 흩고 싶다. 그러면 지터를 선택해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흩어지고요. 마그넷을 선택해서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일단 클리어해서 데이터를 한번 주었습니다. 여기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지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명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풋을 해서 여기 경기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쯤에 위치하잖아요. 한번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강원을 선택하고 푸시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면서 지금 제가 생성한 점은 강원이고 이전에 생성한 점은 경기다라고 나타냅니다. 충청을 선택하고 중간에 찍으면 충청, 전라를 선택하고 여기를 찍으면 전라,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경상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클래스의 값을 여러분이 스캐터플롯에 반영할 때는 여기 컬러를 클래스로 지정하면 여기 있는 클래스별로 컬러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show color regions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구획을 시각적으로 컬러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페인트 데이터 위젯 굉장히 유용하죠? 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오시면 구독 수업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페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